1980년대의 풍운아, 윤수일은 스스로의 음악을 김치 햄버거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햄버거는 서구적인 외모요, 김치는 아주 한국적인 음악을 비유한 것입니다. 김치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혼혈아로서 자신의 음악이 외국적인 리듬을 타고났지만 그 속에 흐르는 선율은 지극히 한국적이었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이런 훌륭한 조화가 그의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대표곡 아파트를 들어보면 외국 팝처럼 신나는 리듬이지만 우리 고유의 정서가 배어 있어서인지 어딘가 모르게 슬프게 들립니다. 특히 1980년대 그가 히트시킨 제2의 고향, 환상의 섬, 아름다워, 그리고 황홀한 고백과 같은 락 계열의 노래들은 분명 외형은 서구의 락이었지만 내면에 흐르는 멜로디와 곡조는 딱 국산이었습니다. 환상의 섬 환상에서 소녀야 나는 너를 잊지 못해. 그는 1977년 트로트 사랑만은 않겠어요로 떠올랐지만 1980년 제2의 고향을 계기로 자신의 원초적 본능인 락으로 전향해서 당대 인기 차트와 음악 시장을 누볐습니다. 걸어봐도 보이는 건 한없이 밀리는 자동차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띵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제2의 고향 아파트와 황홀한 고백을 위시해서 이 무렵 그가 직접 작사 작곡에 부른 1980년대 노래들은 한국 락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수작들입니다. 네온이 불타는 거.